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돌아와서 이런 강의를 할수 있게 됐어요, 다시. 감기가 한 일주일 좀 넘게 가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신년운세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고,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아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 그 중에서 이제 병정화를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일단 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의 댓글 피드백부터 하고 좀 시작할까 해요. 갑과 을,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인데, 제가 보통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유형의 댓글이 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악플이든 뭐가 됐든, 저도 제 강의를 보면은 미진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댓글이 달리면은 저는 거기에 좀 신경이 쓰여요. 거기에서 그 댓글 중에 하나인데, 댓글 내용이 뭐냐면은, 80년대가 무슨 억압적입니까? 정말 겪어보지 않고 헛소리를 하시네. 억압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 종북, 친북 사람들이고, 일반 국민, 서민들은 얼마나 살기 좋은 시절이었는데, 물결표. 물가도 안정되고, 치안도 안정되고, 교육도 사교육 없이 안정되고, 집값도 안정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시절이었는데, 전교조들에게 배웠는가 보네요. 엉터리로 잘못 배웠군요. 빨갱이, 종북, 친북 좌파들은 억압받은 것이지요. 역사 공부가 제대로 안 됐으면 설명 중에 역사 얘기는 하지 말아요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분 지금 내가 전교조한테 이거를 배워서 빨갱이 종북 사상이 들어있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제가 강의한 걸 수십 번을 되돌려 봤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없냐라면은, 역사 얘기가 나왔죠, 역사 얘기가. 역사는 어때요? 만약에 제가 역모를 꾸며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쿠데타에 성공을 해요? 그러면은 그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주관이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역사는 객관화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 생각은 제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은 되거든요. 누가 저한테 주입시키려고 해도 저는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종북이 아니고 좌파가 아니고 난 간첩이 아닌 일반 서민이야 라는 상상을 한 다음에 내가 그 시대를 살았으면 억압적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저는 억압적이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술 마시다가, 아니 이놈의 나라는 무슨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승질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한 10년 전, 15년 전에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억압적이었어요. 왜? 전교에서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저예요. 미친 듯이 맞았어요, 그냥. 아직도 제 친구들은 그때 제가 많이 맞은 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억압적이죠? 지금은 때리면은 고소당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때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도 그 정도인데. 당연히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뭐 서민들 살기 좋았다, 물가가 안정됐다, 치안도 좋았다, 이런 거는 제가 150% 동의를 해요. 제가 지금 30대인데, 그때 제가 30대였으면 지금보다는 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집도 살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집을 살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완전히 거세당했어요, 그냥.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서울 집값이 적어도 10억 정도 되죠? 그나마 제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 사업을, 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쨌든 교육 사업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버는 수입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희망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버거워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 나이대 사람들한테는. 괜히 출산율하고 결혼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제 판단으로는 그 시대는 억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전교조 싫어하고요. 좌우 정치 얘기는 제가 적어도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최대한 배제를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전교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왔냐면은 수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수. 수는 이건 씨앗이잖아요. 씨앗. 모든 씨앗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다못해 그 유정란 있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계란. 자, 그게 씨앗의 형태잖아요. 압축되어 있고 단일계 재료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모든 생명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죠. 이 씨앗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억압이라고요. 억압. 어떤 걸로 억압이 돼 있어요? 온도로 억압이 돼 있잖아요. 온도. 수가 강할수록 차갑죠. 차가운 기운이 강할수록 이 알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따뜻하게 조금만 오래 품고 있으면은 뚫고 나오죠. 여기서 탁 터지면서. 이게 모기잖아요. 이렇게 뚫고 나오는 힘이, 반발하는 힘. 이거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억압이 있는 시대였고, 그거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막 민주항쟁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 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걸 살짝 끌어와서 설명을 했으면은, 사실 본질은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갑자기? 역사를 모르면,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 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세종대왕 위대하다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일제시대도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살아볼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인간 수명에서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좀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역사 얘기 잘못된 얘기면은 제가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죠. 특히 이번에 뭐 기해년 운세 강의할 때 제가 그 시대적 배경을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요순 시대 얘기, 요임금 시대 얘기를 제가 그 왜 까였는지 모르겠는데 잘못해서 수정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건 제가 수용을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근데 좀 이거는 사실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를 할 차례죠. 화는 목화토금수의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오행은 에너지이고 시스템이고 체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의 에너지는 둘로 나눠진다고요. 빛과 열.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너무나도.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게 LED로 바뀌었지만은 그 우리 옛날에 백열전구 그 보면은 빛이 나긴 하는데 손으로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요. 백열전구는. 그거는 빛 에너지가 한 30%고 열이 70%예요. 똑같은 전기 에너지인데. 자, 근데 형광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형광등이 전기를 조금 더 먹죠. 그리고 열도 뜨겁지, 그 백열전구가 덜 뜨거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화한 거죠. 한 열 40에서 30 정도로 보고 빛이 이제 70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LED가 나왔죠. LED는 모든 에너지를 거의 빛으로, 빛이 99% 그리고 뭐 열이 1% 정도 될까요? 굉장히 밝죠.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이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효율이. 이게 인류 문명의 발전이죠. 이게 화의 에너지예요. 통틀어서 있어요. 그래서 빛과 열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사주 통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일러가 화의 에너지죠. 지금 이제 막 보일러 뗄 만한 좋은 시기가 왔는데 보일러를 틀어서 이게 막 화의 에너지가 돌아가. 근데 이렇다고 해서 밝아지지 않거든요. 혹은 이제 날씨가 춥다고 해서 여기 온 방 안에 불을 다 켜서 막 대낮같이 환하게 해요. 그렇다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화의 에너지예요. 화의 에너지. 그래서 화의 에너지에서 빛과 열로 구분되는 걸 보셔야 된다 라는 걸 일단 전제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병. 그래서 병이라는 글자와 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천간에는 화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불을 인공적으로 이용하면서부터 문명이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생식을 했잖아요. 생식. 완전 원시 초기에는 생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사냥 같은 거 해서 먹을 때 그냥 날 것 그대로 먹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불이 발견이 되죠. 불. 이 화 에너지에서 열의 에너지를 가진 불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고 화식을 하기 시작해요. 익혀서 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인간이 익혀 먹다 보니까 흡수가 더 많이 되죠.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흡수가 더 많이 되고, 영양소 흡수가 많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뇌가 점점 커지고 손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의 진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에 보면, 그 책을 이제 보신 분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베스트셀러던데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게 발견됐다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는 문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화의 코드예요. 정화의 코드. 그래서 정화는 인공적이에요. 인공적 코드를 가져가고요. 문명적입니다. 문명의 코드를 가져가요. 반면에 병화는 태양 같은 거죠. 자연스럽게 애초에 펼쳐져 있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쓸수 있어요? 이거는 보여진다가 되고요. 보여진다, 드러난다. 자, 반면에 정화는 인공적이라면서요. 인위적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여준다가 되죠. 다르죠? 보여진다. 수동과 피동,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신년 운세 강의할 때 병정화가 오는 운에서 보여지고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드러난다고. 병신년, 보여진다라고요. 드러난다라고요. 자기는 숨기고 싶었는데 안 숨겨진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얼마나 성매매 사건 많이 터졌어요. 반면에 정화는 이거는 내가 보여지고 싶은 부분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할 때는 이런 정화가 뜰때 사기 당하기가 쉬워요. 이때는 이제 정말 피해자들이 불쌍하죠. 아니, 당연히 사기꾼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가지고 완벽하게 속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라도 사기 당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반면에 병신년에 사기 당할 때는 누가 봐도 그거는 사기인 게 분명한데 당한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자기도 내말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화가 있는 사람하고 정화가 있는 사람이 그 보여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숨기는 게안 된다. 자꾸 드러나니까. 병화일관들 보세요. 숨기는 게안 돼요. 병화일관한테 내가 막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막 얘기하면은 잘 들어주고 막 치료도 해줘요. 막 심신 안정시켜주는 건 최고예요, 정말로. 그런데 얘한테만 얘기했던 얘 어느 순간 밤에는 막 가면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여기서 일부러 그렇게 퍼뜨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병화일관들한테 바람피는 방법에 대해서 막 우스갯소리로 강의를 할때 대놓고 바람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 친구랑 사귀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장난으로 알아들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장난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진짜 사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바람을 펴라. 이런 우스갯소리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화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춘 코드가 더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누가 더 예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죠. 여기, 콤플렉스 가리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이성을 만날 때 보면은 낮에 만나는 것보다 밤에 은은한 달빛 아래서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만나는 게더 이뻐 보여요. 그게 정화니까. 밤이니까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뭐그또 다시 댓글 피드백 중에 하나를 하자면은 그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막 핵심만 알맹이만 쏙 펴놓고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제 강의의 포인트는 핵심만 알려주는 거예요. 핵심. 이거 병정화의 핵심이에요, 이게. 저는 당연히 저도 이제 유료로 첨단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이에 갭을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유료 강의했던 걸 또다시 여기서 강의해버리면은 그때 돈을 내고 들었던 사람들은 뭐야 하면서 약간 피해받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핵심만 알려주자예요. 핵심만 알려주자. 여기 핵심에서 확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게 뭐예요? 병화가 있는데 여기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붙으면은 이 병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 안 하죠. 모든 강의에서 그렇게 그 주변만 빼놓고 알맹이만 쏙쏙 알려준다고요. 그 알맹이를 여러분들이 딱 받아서 조합을 해서 발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자, 그래서 병화는 기본적으로 빛의 작용을 합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병화가 열을 띠기 시작하면 약간 이상해지겠죠? 좀 벗어나겠죠? 정화는 열의 작용이에요, 기본이. 기본이라고요, 이게. 근데 병화가 열로 작용하기도 하고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살짝살짝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정에서 변질이 돼요. 자, 이거는 빛이고요. 전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이고요. 이두 개가 핵심입니다. 자, 열로 작용하는 정화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고 인위성이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라고 하고요. 이거는 문명의 코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병화가 빛으로 작용한다는 건 이거는 보여준다잖아요. 보여주는 직업을 하면 돼요. 병화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를 그러면은 보여주는 직업이 뭐가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교육. 교육업은 보여주는 겁니다. 기본이.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뭐를 우리가 하게끔 이끌어 줘야 되잖아요. 어른이 되어가게끔 이끌어 줘야 되는데 뭔가를 할 때 잘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역할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내가 아버지고 아들이 있어요. 내가 책을 읽어. 그러면 아들이 똑같이 따라서 책을 봐요. 내가 아버지인데 맨날 게임만 하고 술만 먹어요. 나중에 똑같이 따라해요. 보여주는 걸로 교육이 된다고요. 양말을 못 신는다고요? 신겨줄 게 아니라 어떻게 신는 건지 차근차근 알려주면 되죠. 그게 이제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뭐 빛이든 이러든 다 상관없이 이들은 빛의 코드도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자격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행동하느냐 자격이 없이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보여주는 걸로는 교육, 목을 보면은 교육하면 되고요. 금을 보면은 뭐 유통업이나 이런 게 더 잘 맞겠죠. 유통업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 휴대폰 사러 가면은 휴대폰 수십 개 배열해 가지고 유리창 안에 이렇게 딱 전시돼 있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유통업이죠. 그런 쪽으로 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체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성. 그리고 이거는 보편성과 연관돼요. 단어가 막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강의할 때 조금 요즘에 좀 신경 쓰는 게 단어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쓰는 단어들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들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보편성, 이거 중학교 2학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보편성과 일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접목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병화일관이 식당을 운영한다. 식당. 그러면은 병화일관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식당을 한다고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식당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 얘는 특수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소리예요. 정화는 타겟팅이 있어요. 타겟. 타겟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은 목적하지 않죠. 전체를 펼쳐서 보여주니까. 글자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 펼쳤잖아요. 이렇게 사방을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정화는 모여있죠. 빛의 에너지가 집중화되어 있죠. 레이저 같죠. 레이저. 특수 조명 같죠. 스포트라이트 같죠. 생긴 게 틀려요. 글자들이. 그래서 보여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밤에 촛불 하나 딱 키면 거기만 집중이 되잖아요. 레이저 쏘면 그쪽으로만 사람들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타겟화가 되어 있어요. 부분적이고 특수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식당을 하면은 그 식당 고객 대상이 맞춰져 있다는 소리예요. 1대1, VIP 이런 거에 상당히 강해요. 병화에 비해서. 병화는 전체를 다 골고루 이렇게 길러내는 역할을 하니까 정화랑은 다르죠. 그 중에서 하나만 쏙 뽑아가지고 골라서 갑니다. 그래서 뭐 10대 여성층이 주로 오는 식당 뭐 이런 게 돼버려요. 기사식당, 기사들만 올 수 있는. 근데 기사식당은 뭐 다 갈 수 있으니까. 요즘에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 그래서 정화들이 그런 쪽으로 더 강해요. 1대1 뭐 타겟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병화는 천일무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일무사. 다 비춘다고요. 다. 어느 것 하나 사심 없이 비추는 게 병화의 특징이에요. 사심 없이 하는 것. 전체를 비추는 것. 그래서 병화들은 절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아요. 전체를 다. 그래서 누군가 뭐 반에서 정말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반에서 소외당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려고 해요. 다 비춰주는 거죠. 양분을 줘야죠. 그 친구한테도. 정화는 그 중에서도 그 전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다르죠? 그게 이제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그래서 같은 교육업이라도 다르죠. 병화는 일반 교육업이고요. 정화가 예를 들어서 열이 아니라 빛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교육자가 됐어요. 교육자가 되면은 특수 교육이 되겠죠. 반을 맡아도 일반적인 반, 여기는 뭐 특수한 아이들을 모아놓는 반. 저도 빛의 정화가 있어요. 이 정화가 열로 작용하다가 빛으로 넘어왔죠. 대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특수교육, 사주 명리 이런 쪽으로 지금 전향되어 있죠. 이런 쪽이 잘 맞아요. 특수하니까. 그렇다고 병화들이 뭐 사주를 못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병정화의 핵심.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빨리 끝나면은 싫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자면은, 자, 병정이 얘들은 빛, 열로 나눠지고, 얘도 빛과 열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볼 때 뭐가 빛이고 뭐가 열이냐? 아, 간단해요. 지지의 오미가 있으면은 중요한 위치에 뭐 월이나 일에 이렇게 해서 근거를 하면은 다 열로 열성을 띠게 돼 있어요. 지구가, 지구 얘기까지 나온다. 이제 천문학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그 지구가 이렇게 돌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막 돌고 있다고 해요. 자, 오미월은 어디일까요? 오미월 여기겠죠. 여기 태양과 많이 가까워져 있는 이쯤이 오미월이겠죠? 여기는 오미월 뭐 한 1월, 12월, 뭐 자축월 이 정도 되겠죠?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지의 오미가 근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멀리서 오는 빛이죠? 언제부터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인월부터. 그래서 인에 근거한 병화는 열성이 될 수가 없어요. 멀리서 오는 빛 같은 거기 때문에.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참고로 그러면 어디가 더 열이 셉니까? 여기가 당연히 오화가 정점이니까요. 오화가 센데 미월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더위를 체감하는 건 미토에 근거했을 때예요. 우리가 덥다라고 느끼는 건 태양광선의 뜨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복사열을 느끼는 거예요. 복사열. 그래서 여러분 양산, 여름에 양산 살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 색깔 주의하셔야 돼요. 색깔. 양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양산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있다고 쳐요.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 찢어. 이렇게. 그럼 이 겉에는 하얀색이어야 돼요. 하얀색. 그리고 안쪽에는 검은색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효율이 좋은 양산이에요. 안쪽도 바깥쪽도 하얀색? 엄청나게 더워요. 왜? 열이 반사되는데, 지표면을 찍고 복사열이 반사가 되는데, 이 안으로 또 우산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우산을 맞고 또 열이 복사돼서 내 몸으로 직통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하얀색이어야 되고, 안쪽은 검은색이어야 돼요. 차이 심합니다. 그래서 양산 살 때 주의하시고, 복사열 때문에 미월에 더 그런 열기는 심하게 느낀다. 근데, 이미 미로 넘어갔기 때문에, 열은 점점, 정점을 5에서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한 글자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면은 충분히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해요. 대신에 이제 그 다른 글자들하고 흐름이나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제 봐야겠죠. 다 빛으로 작용할 때는 이거는 이제 교육적 코드를 가진다. 코드. 선생과다. 당연히 열로 작용해도 선생 기질이 있다. 근데 이거 급하잖아요. 열로 작용하면은. 화가 가진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시간 단축이에요. 시간 단축. 화가 발달하면은 그 사람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는 거죠. 화가 발달할수록. 오늘 만났는데 손도 잡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발달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화가 없으면은 뭐 진도를 못 나가느냐.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가요. 그 진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화가 지나치게 열성이면 급하죠. 급하게 나가고 막 실수도 하고 그래요. 시간을 단축하는 건 따뜻하니까 씨앗이 발아하는 것도 따뜻해야지 발아가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성을 띠고 있으면
만약에 교육을 하더라도 약간 급한 성미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됩니다. 요거는 기능의 코드예요. 열성을 가지면은 모두 다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화를 중심으로 그 전에 갑을이 있고 그 뒤로 이제 토를 지나서 금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기능으로 작용하려면 금을 보는 게 좋고 교육이나 이런 학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목이 좋죠. 자, 근데 이 금을 재련해야 되잖아요. 화 입장에서는 재련, 녹인다, 녹여서 다른 걸 만든다. 그러면서 문명이 시작됐죠. 청동기, 뭐 철기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병화보다는 당연히 정화로 해야 돼요. 청간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경금 있잖아요. 여기 또. 아니, 태양이 열을 띈다고 해서 재련을 할 수 있어요? 태양열로 우리가 뭐 만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금을 보면은 그 짓을 해요. 병호일주가 금을 봤다?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결과만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금이 결국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다가 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열을 띌 때는 충분히 이 금을 만들어서 씁니다. 기능의 코드를 가져요.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되고 이렇게 국가 공인 뭐 명장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빛의 역할도 하죠. 명장으로서 이제 상징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정화도 상징성을 갖는다. 정화도 충분히 상징성을 띌 수 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시공간이 한정된 상징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그 갑목의 상징성하고 정화의 상징성은 다른 게 얘는 시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밥집에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앉아서 국밥 먹었던 자리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죠. 시공간이 한정돼 있죠. 정화는 시공간이 한정돼 있지 않다. 민족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확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병화는 열을 띄워도 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정화는 빛을 띄게 돼요. 만약에 빛을 띄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비춰주잖아요. 모델을 해요. 제가 모델을 할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지만 모델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를 보여주는 패션 모델이 있고요. 범죄도시에서 나왔어요. 그 모델이라고 마동석이 이렇게 가는데 모델 만나 보셨냐고. 야 이쁘다며 손모델이야 손모델 이러죠. 정화의 코드예요. 그게 부분적으로 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 발 모델, 손 모델, 뭐 다리 모델 이런 거 얼굴 모델 뭐 이런 거 부분만 보여주는 게 정화다. 그래서 목을 키운다고 해도 전체를 비춰서 키우는 게 아니라 부분만 비춰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편협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의 인성을 끌어내는 것도. 병화가 열로 작용해도 재련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중도가 틀려요. 집중, 몰입. 당연히 누가 더 잘하겠어요. 글자 생긴 것만 봐도 얘가 더 밀집되어 있죠.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 완성하려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병화는 아무리 열을 띠더라도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저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바꾸죠. 막 수정하고. 정화는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오로지 마이 웨이를 갑니다. 오히려 밖을 차단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는 정화가 더 월등해요. 정화가. 그래서 열로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병정을 간단하게 오늘 정리하자면은 얘는 보여지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어차피 다 드러나니까 그냥 다 말해라. 얘는 숨기고 보여준 거 감추는 거 다 가능합니다. 월등합니다. 너무 단점만 얘기하고 장점만 얘기한 것 같네. 대신에 병화는 뭐예요? 남도 밝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죠. 남을 밝게 만들어줘요. 품어줄 수 있다는 소리, 따뜻함으로 품어줄 수 있다. 정화는 그런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마이웨이를 가면 됩니다.